제 골짜기에는 수많은 개선이 필요하지만 그중에서도 요즘에 신경 쓰이는 부분이 적절한 유량 배분입니다. 특히 스윙, 붐스윙 그리고 붐실린더의 움직임이 많이 투박해서 개선이 필요한데요. 다이얼이 부착된 유량 조절기를 설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복잡한 게이 장비의 액추에이터의 피팅이 유럽식입니다. 정확히는 딘 2353이라는 독일 규격이에요. 중국산이 왜 독일 규격을 쓰는지는 알수 없지만,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은 규격입니다. 뭐, 피팅 선정의 어려움은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지금 보시는 것은 오리피스 형태의 유량 조절기인데요. 사실 조절기라기보다는 단방향 저항체가 더 맞는 표현 같습니다. 원리는 한쪽 면은 평평해서 오리피스 구멍만큼 제한된 유량을 흘려보내주고, 반대쪽으로는 좌우에 뚫린 구멍으로 정상적인 유량을 흘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리 어렵지 않으니 바로 가공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공 대상은 안 쓰는 그리스 피팅입니다. 먼저 필요 없는 부분을 절단해주고요. 절단한 표면을 다듬어줍니다. 반경이 6mm니까 해당되는 크기로 좌우에 홀을 뚫어줍니다. 뭐 정밀하진 않지만 그럭저럭 모양이 나왔습니다. 먼저 테스트를 위해 붐 실린더에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장착할 위치는 붐 다운 시에 리턴 라인에 저항이 걸리도록 미터 아웃으로 장착할 겁니다. 자, 이렇게 평평한 면과 좌우가 뚫린 면이 있습니다. 미터 아웃으로 실린더 움직임에 저항이 걸리도록 밸브 쪽으로 평평한 면이 향하게 장착을 해주면 됩니다. 해단에 저항체를 잘 넣어주고요. 니플을 장착한 후에 흔들어 봤을 때 어느 정도 유격이 있다면 된 겁니다. 소켓 내부에서 저항체가 유량의 방향에 따라 움직일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바보같이 붐이 살짝 들린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했네요. 다행스럽게도 반대쪽 유압이 어느 정도 버텨져서 문제는 없었습니다. 간단하죠? 장착 전의 경우 붐 다운 시에 거칠게 실린더 오버런이 걸립니다.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고 헤비테이션이라든지 장기적으로는 킹포스트에 불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신경 써서 조작하면 충분히 커버 가능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리턴 라인에 저항이 하나 걸리니 조작이 좀더 쉬워집니다. 3시간 정도 작업하면서 테스트해본 결과 누유는 없었고 작업 시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오리피스 홀의 사이즈를 좀더 줄이거나 평면의 밀착이 잘 이루어지는지는 확인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게 플라시보일 수도 있거든요. 모든 결과가 제 손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튼 이 저항체를 그간 조작 시에 많은 충격을 주었던 붐스윙에 적용해보면 명백하게 그 효용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집 누렁이였습니다.